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무농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에 나왔는데요.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유명 관광명소인 수성못 인근의 통상가 건물입니다. 인근에는 정말 멋지게 리뉴얼된 수성호텔을 기준으로 각종 음식점들과 카페 등등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모임 장소, 데이트 장소로 많이 붐비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동쪽편으로 아파트만 약 5,000세대가 배후세대이며 지산역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수성못에서 목련시장 가는 길목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요 도로변 바로 한 집 뒤에 보면 하얀색 통상가 건물, 저 건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1층, 2층, 3층, 4층 모두 상업시설로 구성이 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대구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에서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99제곱미터, 건물 522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0.5평, 건물 158평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25억 5천, 대출은 11억에 임대보증금, 현재 1층과 2층은 공실이고 3층과 4층은 임차가 된 상태입니다. 만실시 임대보증금 1억 5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수가 13억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만실시 830만원, 이자 제외하고 약 46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면 건축물도 굉장히 깨끗하게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와 내부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3층에는 사무업종, 그리고 제리에 4층에는 저 갤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층과 1층을 제외하면 총 2개는 임차가 된 상태이고요. 건물 주차장은 여기 건물 북쪽편으로 주차 2대,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주차 1대 하실 수 있습니다. 겹주차 하시면 뭐 4대, 건물 막으시면 5대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 1층은 파스타라든지 그런 음식점들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실이니까 여기 1층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도 뭐 층고라든지 아주 높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뒤쪽에 정원처럼 보일 수 있도록 통창으로 시공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인테리어만 좀 잘 갖춰놓으시면 무슨 업종이든 참 잘 어울릴 그런 내용의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료는 지금 약 한 300만원, 5천에 300만원 지금 임차 예정에 있고요. 상가도 여기 보면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되도록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 두셨어요. 제가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조명도 이렇게 아주 은은한 조명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노출로 되어 있고 뭐 천장을 이대로 쓰시는 분들은 뭐 이대로 쓰시고 천장이나 바닥을 마감을 해달라고 하면 주인분이 그 임차인 조건에 맞춰서 마감을 해주는 내용으로 임차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 건물 내부는 1층 문 바로 옆에 본 건물 내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서면 핸드레일도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핸드레일 맞춰서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건물은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지 90평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 2층도 이제 공실이니까 2층 한번 올라가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자, 2층 올라오면 2층 여기 센서 등 조명도 참 예쁘죠. 자, 2층 내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평수가 4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조는 거의 뭐 1층과 동일하게 화장실 이쪽으로 두 칸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뭐 뒤쪽에는 앞쪽이랑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쓰시라고 공간을 이렇게 분할을 해 두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뒤쪽에도 이렇게 통창이 있고 앞쪽 건물 전면 쪽에도 통창이 있는데 뭐 창고식으로 쓰고 이 공간을 뭐 상업시설로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위층에는 지금 영업 중이시고 그리고 사무실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조용히 올라가겠습니다. 업 하시는데 방해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깨끗해서 그런지 다른 집보다는 훨씬 더 엘리베이터가 넓게 느껴집니다. 자, 바로 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에는 이렇게 지금 영업 중에 계시고요. 저는 건물 외관에서 보면 요 난간대가 여기가 이제 연두색으로, 여기 참 포인트더라고요. 여기 내부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보시면 옥상 외부에도 전부 난간대를 전부 다 연두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자, 보면 주변에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수송못입니다. 지금 영상에 잘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수송못 바로 위치해 있고요. 건물 뒤편에는 전부 한 약 5천 세대 아파트가 이 주변에 배후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포스트코 건설, 저기 지금 아파트 약 890세대 정도 되죠. 저거 지금 재건축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골프장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로 지산역입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하면 지산역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송못 주변에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도 참 많죠. 그리고 바로 옆에 수송 호텔도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 와보시면 오히려 현장감이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영상 참고하시고요.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면 어떻게 내용이 영상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 건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다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